떨려 계신 부모님의 가정 방문 서비스. 이제는 멀리서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리해서 고마운 스마트 장기 요양. 보호자의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스마트 장기 요양은 수급자, 요양요원, 서비스 관리자와 기관 관리자 총 4종류의 사용자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 요양 수급자 가정에 방문하는 요양요원이 서비스를 시작하고 종료할 때 시간 및 활동 내용을 전송하면 수급자나 보호자가 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서비스 관리자 역시 가정을 방문하여 시작과 종료 시간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요양 기관의 관리자는 앱을 통해 서비스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무엇보다 보호자가 앱을 통해 서비스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눈에 띄는 기능인데요. 이를 통해 보호자들의 알 권리도 충족되고 투명한 수급 환경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달 종이로 받아야 했던 급여 제공 기록지도 앱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기관과 보호자가 함께 편리해지지요. 모두가 행복해지는 스마트 장기 요양, 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지금 바로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검색해보세요.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하는 사회복지사 및 프로그램 관리자가 사용하는 화면입니다. 요양요원의 휴대폰 번호와 급여 일정이 등록된 수급자인 경우에만 전송이 가능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플레이스토어 혹은 앱스토어에 접속하여 스마트 장기 요양을 검색한 후 설치를 진행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앱 사용을 위한 인증 절차가 진행됩니다. 앱을 실행하여 인증번호 요청을 누른 후 문자로 도착한 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 제가 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생년월일 8자리를 입력하고 영문, 숫자, 특수문자를 포함한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이때 비밀번호는 10자리에서 15자리로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세 가지 필수 약관을 동의한 후에 사용자의 서명을 등록하면 앱 설치 및 인증이 완료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 집에 부착된 태그에 휴대폰 뒷면을 인식합니다. 시작 승인이 완료되면 방문 업무를 시작합니다. 방문 업무가 완료된 이후에는 다시 앱을 실행하여 태그의 휴대폰 뒷면을 인식합니다. 서비스 관리자 서명을 하면 전송이 완료됩니다.